부산에는 오는 1일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장마처럼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28일에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3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사올라는 중국으로,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으로 북상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수는 28일 오전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서북서진하며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막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이동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모델,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편 부산에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저기압이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밀려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돼 이른바 2차 우기, 가을 장마라 불리는 형태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mm입니다. 30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29일 저녁 7시 40분, 30일 아침 7시 45분, 밤 8시 20분경이 만조시각인 만큼 침수 피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29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